자, 재개발 투자의 큰그 배경을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부동산들. 그러면은 어떤 투자들을 하는 게 좋냐라는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 그 투자를 할 때 소형 평형을 활용한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초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향후에 놨을 때도 임대 수익형으로 전환을 할 때도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요 재개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들도 활용을 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투자. 그래서 그 최근에 뭐 88 대책을 활용한 그런 투자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지역들로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20에서 한 25평형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재개발 이후에도 상승폭이 큰 게 요 소형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위치 이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로케이션 시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가치가 부동산에 차지하는 게 크다. 위치가 좋은 것으로 보면 교통이나 상업이나 교육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구도심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에 대한 리스크 또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분산을 하는 그 중요하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하나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여러 자산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그 변동성도 좀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서울 안에 있는 재개발 지역, 이런 서울 안에 있는 지역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동시에 뭐 여러 입주권들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지역 지역마다의 그 개발 호재들이 다르고 그 지역에 맞춰서 입지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시기 때 매각이라든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재개발 투자이다 보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면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큰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그 주요 사업체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차입금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수익을 크게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현재 가치가 지금 그 미래 가치보다도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산에 대한 그 내재 가치가 낮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작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대수선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 뭐 헤지 이런 역할들도 있겠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화폐 가치라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안에서 화폐 가치 하락되는 거를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헷지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어떤 그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하면서 미래 가치, 뭐 이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가격에 대한 그 가치 하락들이 뭐 발생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헤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할 때는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게 된다라면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 분담금도 물론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그 미래에 뭐 발생되는 그런 분담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해지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한 그 방어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 그 지금 현재의 그 부담보다도 미래에 대한 수익성들에 좀더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고 주거에 대한 그 분리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투자하고 주거 목적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최대로 찾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둬야 되는데 주거 목적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어떤 거주의 품질을 중시하게 되고 또 투자 수익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주거는 반드시 좀 분리를 해라. 초기에는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수익이 극대화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주거 형태로 그 목적을 좀 바꾸는 그런 방식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에 대한 그 품질보다는 자산 가치에 대한 그 상승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형평형에 좀 저평가된 어떤 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충분히 자산이 축적이 된 이후에 거주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형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될때 장기적인 자산 가치의 상승을 좀 노리고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고 자본을 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라라는 게 투자의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용에 너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극복을 하시면서 투자와 주거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